네, 잠시 방송이 고르지 못했던 점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합니다. 내일 축제의 주인공이 될 조금은 특별한 돈의 유권자들의 바람을 조수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텅 빈 교정에 학생들이 졸업 준비 회의를 위해 모처럼 발걸음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생애 첫 투표에 나서는 학생들로 복도에 비치된 선거 공보물을 배부가다 주의사항을 살핍니다. 학생회장으로 평소 정치 참여에 관심이 많던 김희령 양은 내일 또래 세대를 위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교육 쪽이라고 만약 하면은 그냥 학생들 의견을 막 더 많이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처음 보인 만큼 더 그 기회를 소중히. 만 18세가 안 돼 투표권이 없는 동급생은 이번 선거가 마냥 아쉽기만 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했지만 투표권을 가진 친구들이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산 소방서 고 강현희 소방관의 동료인 정은혜 센터장.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문제 개선에 국가가 책임지라고 외쳐온 그에게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이후 첫 투표는 남겨진 사람의 책임을 다하는 일입니다. 소방관 관련한 입법 요구를 하고 그런 절차들을 거쳤습니다. 강현희 소방경 관련했던 그런 소방관 보호한 법률도 현재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고. 풍남문에서 5년째 세월호 분향소를 지켜온 이병무 씨도 각별한 한 표를 준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6주기를 앞둔 시점인데 진실 규명에 필요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 중 그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 말고는 그 공소시효가 정확히 7년입니다. 남은 1년 동안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전북 지역 유권자는 154만 2,500여 명. 투표용지 한 장에 담길 표심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달란 유권자들의 소망을 안고 당선될 이들이 4년 뒤 어떤 대답을 내놓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